남김없이 녹이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유시민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전. 자, 다시 한번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 전남과 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민 주심은 볼이 앞으로 전진된 이후에 플레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네. 지적을 하는데 프로경기에서는 좀처럼 지적하지 않는 정도를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좀 잡아갈 것 같아요. 부산 골키퍼가 나와 있는 광주인데요. 첫 경기 출장이란 말이죠. 네. 부산 골키퍼가 이거 전반 12분이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윤보상 골키퍼가 첫 경기 출장이라고 합니다만 저거는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프리킥이 완벽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9골을 넣었던 오르샤 선수 이번 시즌에도 본인의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두 팀의 전반전 보신 대로 1-1 동점으로 끝났고 노상래 감독은 퇴장으로 벤치를 물러난 상황. 꼭 신경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팀의 후반전입니다. 양 팀의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광주, 화면 왼쪽으로 전남이 두 팀의 6라운드 후반전을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 스테보 고태훈 선수 있어요. 네. 자, 길게 감아줍니다. 대고 이평을 좋아요. 슛! 골스 탁점! 자, 외곽 처리! 다시 한번 슛! 마지막 슈팅은 빗나가는 전남. 자, 오늘 이 고태훈 선수가요. 중앙 수비 이 신의 고태훈 선수가 하나 주술 뻔했어요. 네. 네, 뒤쪽에 물러나 있었는데 그 볼이 경기롭게 본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뒤쪽에서 굴절에서 흘러서 결정적인 장면이 왔는데 첫 번째 컨트롤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자 네. 고태훈 슈팅. 자 정성민 선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심이 지금 불었는데 네. 정성민 선수는 쇄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전방에 골을 넣을 공격 축구를 대거 투입해놨으니까 자 이설찬이 네.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자, 이거 자 유가비치 스톱 세번 다시 한번 3점 네. 알았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네. 자 다시 갑니다. 대원진입니다. 네. 헤딩 이거 보세요.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자, 있습니다. 프랑스 킥입니다. 자, 스테보 선수가 이렇게 이제 이걸 넣어야 이번 시즌 첫 골이에요. 스테보 선수 갑니다. 스테보! 막아냅니다. 선방입니다. 이게 전남이 오늘 이 전남과 홍대 경기 그대로 경기 종료하면서 광주가 승점 석점을